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 Work in the world. 거의 지금 두 달 만에 도착했습니다. 두 달. 와. 개봉해 볼게요. 오. 이렇게 폴더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져오기가 힘든 게 이게 도서 도금 소지 허가증을 받아야 돼 가지고. 오, 뭐야?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DLT Trading showing us driving DLT 스티커. 이 세 가지 다 뜯어봤어요 지금. 다 뜯어봐가지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킨더러 XM24 Made in USA. 킨더러 XM24 빈티지 시리즈 스피어 포인트 스무스 월렛 핸들입니다. 2018년 라이프쇼 스피어포인트. 자, 개봉합니다. 와, 여기도 스티커 또 있네요. 힘들어. 아만다 요다? 우리 성분인가? 조립하셨고요. 이게 트라이웨이 피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나일론이랑 브라스랑 뭐 스테인리스랑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끼울 수 있어요. 와, 영상에서 보는 것 같이 스티로폼도 있고 미국 사람들은 포장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오, 무게감 봐. 씨. 장난 아니네. 이게 티타늄 아노다이징 해가지고 오디 그린 색깔로 뽑았다고 하는데 정말 멋지 뭐. 이야 씨. 오. 이때까지 픽스드만 이제 하다가 폴더류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검색을 엄청나게 했죠. 힌더러가 좋은 게 이 스케일이나 이 하드웨어 이게 전부 다 튜닝이 돼가지고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클립도 다운 클립이랑 업 클립이랑 될 수 있고 스티빌라이저도 있고 락바 인서트 해가지고 이쪽에 잡아주는 게. 오, 이게 오원 스틸입니다. 오원 스틸, 오원 툴 스틸. 이게 녹이 좀 잘 설기는 하는데 하도 오래된 거래가지고. 오, 그립감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이 클리퍼 있고, 초일이 이쪽 앞쪽에 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놔두고, 그립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작업하기엔 더 좋죠. 와, 장난 아니에요. 이게, 빈티지 시리즈가, 월드워 1, 2 이렇게 해가지고 에몬 그란드 그거를 이제 나이프에다가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파코라이징하고 월렛 스케일. 호두나무죠, 호두나무.
티타늄에 장난 아니네요. 이거 들어가야죠. 이게 트레이 피봇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쪽에 지금 베어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베어링에다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다른 걸로 교체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어우 씨, 크네요. 이제 폴더 중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비교되는 게 스트라이더 SMF 매드포드 제로 톨레란스, 톨레란트 뭐 그런 거 이제 비교를 많이 하던데, 어, 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무게감도 엄청나고, 그립감.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라. 도서 받고 2개월 만에 받은 리킨데라. 오원 툴 스틸. 아, 스틸이 이제 M390이나 뭐가 많았는데 디자인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드 스킬. 뭐지?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게 스파이더 코어 테코노라고 6cm 미만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작더라고요. 나이프가 크면은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진짜 스무스. 장난 아니네요. 팩토리에 쓰는 역시. 역시 잘 되네. 도시지. 그립감 좋고요. 무게중심 좋고.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네, 무게중심. 일단 중앙에. 장난해, 우리 킨더러. 이거랑 스트라이더랑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킨더러가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네요. 락바도 만들어져 있고, 락바 인서트. 이게 브론즈랑 브라스랑 이게 뭐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요거도 이두 개가 틀려요, 색깔이. 요거도 틀리고. 요거. 브론즈지, 티타늄 아노다이징이지. 이게 젠6이라고 알고 있는데, 젠6는 중앙에 여기 없거든요. 젠5인가, 그러면? 센터링. 센터도 맞고. 아, 조심해. 아, 이건 좀 어렵네. 어우, 이거 어렵다. 안 돼. 어우, 손가락 아파. 아, 그냥 두달 동안 기다렸는데 감흥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 이게 총 이제 M1 그랜드 그쪽으로 해가지고 나이프로 만든 거다 보니까 이렇게 빈티지 시리즈는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있어. 1287.
힘들. 이게 스피어 포인트인데 무난하죠. 보이도 있고 스판토도 있고 쉽스풋도 있고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이게 파크라이징이래가지고 이게 녹이 잘 새겨가지고 이게 또 올링을 더 잘해줘야 됩니다. 우와. 24가 4인치 블레이드가 되고 초일까지 빼면은 뭐 4인치가 좀안 되는데 이까지 오면은 이제 4인치가 되는 거죠. XM18에는 3인치, 3.5인치가 있고 제일 큰 놈이죠. 이게 100불하게 비교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뉴텍스 85입니다. 새끼요, 새끼. 아기. 정말 비교도 이러네. 확실히 굵죠. 아, 이것도 이제 필드 가가지고. 빨리 사용해보고 싶네요. 다 터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파이어칩도 만들고. 근데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 색깔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색깔이 정말 좋아요. 오디 그린, 에몬 그랜드, 월드워 2, 월드워 1, 월드워 1. 참, 미국 사람들 이거 만드는 거 보면 대단해요. 이 오원 툴스틸이 거의 1900년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나이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뭐 유명한 것 중에서는 매드독이 있겠죠. 매드독 오원 툴스틸 이 샤프닝이 좀 쉽고 녹이 존나게 잘 살아요.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도서받은 폴더가 이게 처음인데 이걸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진핀도 딱 좋고 뒤로 잡아도 이쪽에도 진핀이 있고 밑에도 진핀이 있고 락바에도 진핀이 있고 멋지네요. 한국에 XM24가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빈티지 시리즈는 이 고래가 처음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세금도 내야 되고 도서도 받아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폴더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픽스드가 제일 무난하죠. 15cm 이하로. 아니 다 도서로 받아야 되니까. 항상 리킨더라 XM24 빈티지 시리즈였습니다. 다음에 필드에서 영상을 남겨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